조선시대 제18대 현종이연. 현종은 조선에서 유일무이하게 외국에서 출생한 왕으로 아버지 효종이 청나라의 불모를 찾다가 있을 때 중국에서 출생했습니다. 현종은 효종의 죽음 이후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예성논쟁이라 불리는 논쟁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성논쟁은 상복 입는 기간을 두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으로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정치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복은 예를 표현하는 의식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예성논쟁은 양반들 간의 권력을 높이기 위한 예약과 족보학의 강조로 이어졌습니다. 논쟁은 현종의 아버지 효종과 현종의 어머니 장렬왕후 사이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난 예성에서는 상복을 1년만 입을 것인지 3년을 입을 것인지에 대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있었고 현종은 서인의 편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예성에서는 인선 왕후의 상복 기간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고 이번에는 남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종은 조선시대에서 유일하게 한 명의 아내만을 맞이한 왕으로 명성왕후 김씨와의 사이에는 1남 3녀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현종의 부인 명성왕후의 강한 성격 때문이라고 추정되며 후궁을 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종의 통치 시기는 큰 개혁이나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뒤를 이은 숙종은 나라를 위한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